예뻐? 생강,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이 배탈 났냐고. 생각은 너 아파? 그럼요. 생각이 엄청 착해요. 생강이가 대추보다 더 착해요. 그치? 생강이 착하지. 생강은 더 인기 많다. 네. 대추는 미용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털이 좀잘안 자라요. 생강이가 대추보다 조금 더 큽니다. 생강아 어디 가? 여기 봐봐. 저희가 원래 따로따로 방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생강이 방송하려고요. 생강아, 여기 봐봐. 생강 여기 봐봐. 바람의 향기요? 생강이가 많이 뛰어놀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치? 생강이. 생강이는 애교가 되게 많아요. 예뻐. 안녕하세요. 그저 마당에서 많이 뛰어놀아가지고 애가 좀 사자 같은 매력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생강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진아씨. 네, 맞아요. 생강이는 코가 좀 검어요. 생강이는 애교가 엄청 많아요. 네, 그죠? 대추랑 완전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 사자라서 포메라니안. 그런가 봐요. 생강이 뭐좀 먹을까? 뭐좀 먹을까? 생강 뭐 먹을까? 생강아 너 어제처럼 대추처럼 그러면 안 돼.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뭐 먹을 거야? 나 잡았어? 일어섰어. 일어섰어? 뭐 먹을 거야? 뭐 먹고 싶어? 생강 뭐 먹고 싶은데? 뭐 먹고? 단호박 먹을 거야? 생강 단호박 먹을 거야? 생강아. 내가 같이 줄게. 생강이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생강 안 되지? 맞아. 기다려. 기다려. 생강이 혓바닥이 긴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기다려. 생각이 잘 기다리지. 내가 지금 주는 간식은 이거예요. 네, 맞아요. 바삭바삭한 거예요. 먹고 싶지.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10초만 세자. 네, 비스켓입니다. 생강. 잠깐 먹어. 생강이는 납자예요. 엄청 바삭바삭한 비스킷이라서. 다 먹었어? 생강 벌써 다 먹었네? 생강 어디가? 생강 어디가? 지금 뭔 먹이야? 그렇게 맛있었어? 그렇게 맛있었어요. 아이고 생강이. 어디가? 아, 만족했나봐요. 네, 생강에도 대추랑 같은 가정에서 저희가 받은 거예요. 팔로 친 생강이 팔로 만든 거냐고.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털이 너무 많이 받쳐서. 생강은 너무 되게 얌전하다. 카메라 앞에 놓고 의식하는 것 같은데? 뭐해? 거기 뭐 숨겨놨니? 흰색이었으면 검은색 3개만 됐을 것 같네요. 아쉽네요. 귀여웠을 텐데.
생각에는 자기 외모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 털 건드리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되게 멋쟁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단장하고 있어요. 자냐고 물으시는데 저희는 같이 자진 않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남자인데도 단장을 엄청 하고 애교 많고요. 얌전한 것 같진 않은데 오늘따라 되게 얌전하네요. 카메라 앞이라고 애교도 엄청 부리는데 무슨 소리야? 생강이 몸무게는 4kg 정도 나가고요. 아니 4kg 2kg 조금 넘어요. 3kg 안 냅니다. 혓바닥 날름거리는 소리 그걸 어떻게 들려드리죠? 생강아 혓바닥 좀 날름날름 해봐. 그걸 어떻게 들려드리지? 생강아 들리나요? 다시 해봐 생강이 다시 한번 해봐 생강이가 안 해주네요. 뭐야? 생강이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났는데? 배고파? 아까 먹었잖아. 끊임없이 배가 고파. 너무 착해요, 생강이. 어? 또 꼬르륵 소리 났어. 생강이 뭐 좀 줄까? 뭘 주지? 생강이. 저희 생강이는 살도 되게 잘 먹어요. 생강이가 안 돼? 생강 앉아 그렇지, 앉아. 기다려. 생강이가 제일 좋아하는 살은 기다려. 잠시만요. 등당 앉아. 엎드려. 옳지. 엎드려. 옳지. 기다려.
안녕하세요. 친구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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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다리세요. 먹어? 네, 오늘 생강이요. 생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다려 이런 건 선호시키고 있어요. 기다려? 생강도. 자, 더 줄게. 먹어. 이름은 저희 어머니가 지으셨는데요. 대추랑 생강이 약이 되는 그런 이름으로 지으신 거예요. 약재처럼 우리 집안에 약이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기다려. 아픈다. 자, 앉아. 기다려. 기다려. 대추가 어울리지 않나요? 뭔가 그런 달달한 달콤하면서도 약간 좀 뭔가 냄새도 나고 좀 그런 아니 똑같이 뭔가 약재가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약이 되는 강아지가 되라고 저희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지금 되게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생강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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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이가 사료를 제일 좋아해요. 들린다는 분도 있고 안 들린다는 분도 있는데 좀 더 가까이 귀여운 소리가 났어요. 저희 생강이가 좀 많이 귀여워요. 위험해요. 그랬구나.
그런가 봐요. 이거 예뻐. 이거. 예, 저희 생강이는 너무 뛰어다녀서 되게 날씬해요. 소리가 귀여운가요? 생강아, 분발해야겠다. 소리를 많이 내야겠네. 생강이는 잘 안 짖어요. 오히려 대추가 더 짖고 생강이는 더 안 짖는 편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 손에서 살의 냄새가 나서. 그죠? 굉장히 마른 아이예요, 사실.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철이 늙었나요? 철 늙었대. 그러네요. 본의 아니게 애가 계속 누워만 있네요. 만지기만 하면 이렇게 벌러덩 누워요. 너구리 소리요? 너 너구리니? 너구리인가 봐. 여기 밑에 눈물 자국이 심해서 그런가? 좀 너구리를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생강이는 무슨 눈빛인가요? 너구리 눈빛인가요? 그럼요. 생방송 거의 매일 할 예정입니다. 생강아, 너 너구리 닮았대. 생강이 간식을 뭘 줘볼까요? 지금 어제 먹은 그 닭가슴살 호박 말랭이가 있고 사료가 더 있고 그리고 돼지기랑 비스킷이 있는데 뭐를 먹일까요? 뭐 먹고 싶어? 네, 앨리스님 내일도 오세요. 아, 돼지기가 좋나요? 좋은 소리고요. 좋은 소리가 뭐지? 아, 돼지기요. 유기농 드려요. 아, 유기농. 유기농은 닭가슴살인데 돼지기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서 돼지기도 한번 줘볼게요. 너무 흥분했어. 앉아. 꿀찍 엎드려.
맛있는 거라 숨겨서 먹네. 잠깐 안 들렸나요? 지금 들리시나요? 대비추랑 생강이랑 친구예요. 생강 먹어? 먹어? 나 너무 급하게 먹었지? 괜찮아? 저희 생강이가 돼지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고 생강아 괜찮아? 아이고, 강아지 공장 얘기하고 계시네요. 더 없어? 생강아 더 없어, 미안해. 네, 그럼요. 새나게 봅니다. 저희도 새나게에서 얼마나 솔루션을 많이 얻는지 몰라요. 네,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돼지기가. 아이고. 잘 먹었어?
바로 누우면 안 되는데. 바로 눕지 마. 일어나. 봐봐. 바로 누우니까 그렇잖아. 내 돼지기 많이 사줄게요. 돼지기.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만족스러운가 봐요. 강아지 홍장 당연히 알죠. 저 새나기 애청자인데요. 마이크가 또 안 되나요? 그래요? 마이크가 말썽이네요. 내일요? 원래는 산책을 같이 나가면 좋은데 밤이라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요. 내일도 ASMR로 먹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생강아 너 얼굴이 안 보여. 생강아 여기 좀 봐봐. 마이크 이제 되나요? 마이크 계속 안 된다고 하셔서. 형 영상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해요. 많이 서툴러요. 아,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생강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그게 더 문제인데. 생강아 말 좀 해봐. 저기요 말 좀 해보세요. 응? 어디가? 어디가? 뭐 먹었어? 뭐야? 뭐 숨겨놨어 너? 나보 손 왜? 손 왜? 손 뭔데? 손 왜 주는데? 내일 밖에 나가면 좋은데 밤이라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급하게 먹었어. 그러니까요. 추워서. 저희 그래서 밝을 때 산책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구독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손 왜 자꾸 나 왜 손 왜 손 왜 그러는 거야?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손 왜 그러는데 손 왜 낮에도 하면 보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100만부 녹자. 네, 갑시다. 왜 슬퍼요, 윤강문 씨? 왜 슬프실까요? 아이고. 아, 그러시구나. 엄마가 3일 동안 출장이셔서 못 보신다고. 슬프시겠어요. 엄마랑 되게 친하신가 봐요. 아이고, 예뻐. 예뻐. 아이고, 많이 슬프시겠네요. 아, 먹이 먹고 싶은 거예요? 달라고? 어, 하품까지. 혓바닥 봐, 혓바닥. 혓바닥. 미안해. 학교에서 여행 가면 엄마 보고 싶으시고. 맞아요. 감사해요. 생각이도 너무 귀엽대. 나도 먹을까? 저희 지금 시작한 지 45분 정도 되는데 1시간 정도만 하고 끌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낮에도 방송하고 싶어요. 근데 안 보실 것 같아서. 예, 혀가 되게 길어. 먹이요? 먹이 먹여드릴게요. 어? 잠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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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5분 지났어요. 이게 뭐야? 자, 기다려. 네, 어제 대추가 그렇게 난리를 쳤던 그 간식 맞습니다. 얘 지금 기다려 하고 있어요. 기다려. 어? 안 되지. 왜 먹어? 기다려 했는데. 기다려. 생강이 먹어? 먹어. 또 어디가?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계속 그러시네요. 어제랑 소리가 다른가 봐요. 네, 단호박 1 닭가슴살 말려서 만 거예요. 네, 엄청 좋아해요. 아, 어제 동영상 보셨다고.
그것도 생방송으로 낮에 할 수 있으면 생강이랑 대추 띄워놓는 거 찍을게요. 저희는 전원 생활하거든요. 생강이랑 대추. 그래서 산책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가끔씩 여름에는 수영장 같은 데 가거나 그러고 있어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어. 가면 여름에 스트리밍하고 라이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둘이 같이 하면 ASMR이 아니라 난장판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아, 수영이야. 물장구는 치는 것 같아요. 엄청 아쉬워하네요. 아, 목욕 영상 곧 올라갈 거예요. 지금 편집 중이거든요. 아, 수영 선수예요? 생강이? 아, 어떻게 아시지? 생긴 게 그렇게 생겼나 봐요. 이거 어디가? 생강아. 생강아. 저희 내일도 또 이 시간에 스트리밍 하거든요. 그때도 보러 와주세요. 내일도. 아이고 아이고. 대추도 수영 잘해요. 대추 되게 귀엽게 해요. 수영. 저희 목욕 영상에 물장구 치는 거 올라갈 테니까 그거 꼭 봐주세요. 저희 그러면 내일도 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뵐게요. 그거 아니야? 네, 내일 봬요. 안녕. 생강이 안녕해. 안녕. 생강, 가시뿔 말고 여기 보고 안녕. 안녕.